안녕하세요. 저희 코드 리뷰 플랫폼 기획의 발표를 맡은 브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코드 바저이고요. 저희 팀은 저와 시드, 파피, 에어, 알리, 신세한탄으로 프론트엔드 2명과 백엔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팀 문화를 설명드리고, 프로젝트 설명, 유저 시나리오와 디자인 시안, 기능 명세에 대해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코드바저 팀의 팀 문화인데요. 저희는 매일 오전 아침에 10시에 30분 동안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회의 내용으로는 어제 한 일, 오늘 할 일, 그리고 이슈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팀내 의사결정으로 저희는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터 위주로 의사결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구성원 모두가 마스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주 간격으로 로테이션을 번갈아가면서 수행을 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연차 제도를 구성해서 잦은 야근이나 많은 업무로 인해 피로가 쌓인 크루에 한해서 저희가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할때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문화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코드 리뷰 매칭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각 분야별 코드 리뷰 매칭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코드 리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기능 단위로 PR을 보냈을 때 코드 리뷰를 하고 이제 어프로브 됐을 때 머지를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반말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방해 금지 모드라고 이제 슬랙이 있는 기능인데, 저희가 밤에 자야 되는데 이제 누군가 일을 하거나 막 질문 같은 거 또는 요청을 했을 때 이제 대응하기 힘들거나 이제 부담을 가질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방해 금지 모드를 둬서 지정된 시간 외에는 이제 응답을 반드시 해야 하지 않는, 반드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화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이제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희 코드바저 서비스는 누구나 편하고 쉽게 리뷰어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코드바저에 있는 기능으로는 리뷰어 매칭이 일단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6주 내에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제와 채팅 평가는 차 우선순위로 지금 두고 있어요. 그런데 팀원들 모두 이제 다 구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6주 내에 우선순위가 낮은 기능들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유저 시나리오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이제 선생님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리뷰어를 저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선생님들을 필터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선생님을 필터링해서 조회를 할수 있고, 그 조회한 선생님을 컨택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뷰 요청을 할 때에는 이제 제목과 내용, PR링크를 담은 폼을 제출해서 해당 리뷰어에게 리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리뷰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선생님이 그 리뷰를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 PR 링크를 가서 리뷰를 진행한 후에 선생님이 리뷰를 완료하게 되면은 이제 선생님이 리뷰를 먼저 완료한 이후에 학생이 리뷰를 완료를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리뷰를 한 이후에 학생이 리뷰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뷰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전체 리뷰의 한 세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로그인을 GitHub 로그인으로 하고 있고 별도의 회원 가입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 회원에 있어서 리뷰어와 리뷰를 받는 사람을 구분하는 건 이제 선생님의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등록하게 되면 이제 리뷰어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능 명세입니다.
이제 회원 관련 기능으로는 로그인과 로그아웃, 리뷰어 등록을 가지고 있고요. 리뷰 요청 관련 기능으로 이제 리뷰 요청 상태에 따라서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과 리뷰어를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해당 선생님에 대해서 리뷰를 요청할 수 있는 선택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리뷰 조회 관련 기능으로는 내가 요청한 리뷰를 조회할 수 있는 것과 해당 리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리뷰어로서 내가 리뷰한 리뷰와 그 리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 완료 관련 기능으로는 이제 선생님이 먼저 리뷰를 작성하고 리뷰 완료를 진행한 이후에 학생이 리뷰 완료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현할, 차 우선순위로 구현할 이제 나중에 추가할 기능들인데요. 이제 인증과 거절 기능, 그리고 가이드 제공, 피드백 결제, 채팅 등등 많은 기능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간략하게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참고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여기 보시는 화면이 메인 페이지가 지금 된 상황이고요. 이 셀렉트 버튼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필터링해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컨택하기를 눌렀을 때 이제 로그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GitHub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수 있게 되고, 로그인 이후에 다시 컨택을 하면은 이제 PR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폼이 나타나게 됩니다. PR의 내용들을 작성을 하고 폼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제가 요청한 리뷰들에 대한 항목을 볼수 있게 됩니다. 아직 전체 기능이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이 디자인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